무속인도 사람이다. 얼마의 TTV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저기 수원 천왕사에 제가 간판을 걸고 살지만 저희 집에 오신 분 한 분 한 분마다 이 영상을 보실 때 보고 한 분 한 분 찾아오실 때마다 저한테 모든 거를 믿고 따라주시면 하고 저희 집에 오면서 뭐를 갖다가 잘못했는지 뭘 행동을 갖다가 부족했는지 내 가정에다가 소홀했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알고 갔으면 좋겠고 하다못해 조상의 한들이 많은 분들이 많았더라면 하나씩 해결책을 찾아서 풀어나가는 것도 좋고 일단은 사람의 욕심을 비우어서 오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금 말 그대로 경제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긴 하지만 재물은 벌어드는 건 없고 사업을 하더라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서 사업도 잘 되지가 않잖아요. 근데 이 답답함은 많이 있지만 내 거를 비우면서 저희 집에 오면서 그 빚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갔으면 좋겠고 첫째는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다.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데 뒤에 전생을 갖다가 알고 싶으면 내가 살아오는 그 길을 뒤를 내다보면 내 전생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그는 고통을 안 받으려면 한번 내 뒤에 뒷모습을 보십시오.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.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. 첫째는 가정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내 가족이 편안해야 모든 게 일이 힘차게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사람이 돈을 벌어지는 걸 갖다가 따져서 경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다 보니까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남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중심을 서서 내 앞길을 내다보며 내 가정만 지켜서 산다면 그 재물이 늘어날 것 같아요. 재물도 늘리고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. 아무리 힘들어도 될 수 있으면 가정에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